아까 최승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 완전 거꾸로 했습니다. 아까 최승규 교수님이 하신 말이 확 와닿는데 일단 시작해. 근데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. 일단 시작이 많았어요. 그리고 뭔가를 앞했을 때 올인을 했어요. 진짜 여유자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막 집어넣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제 또 다른 사업 체제인데 이쪽이 삐걱거리는 게 이쪽도 같이 막 삐걱거리는 거예요. 그리고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결과를 꼭 나올 때를 몰랐어요. 완전 거꾸로 지금. 아, 그래서 아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. 기준으로 와가지고 배운 거는 마케팅이라는 말하고 전략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우리가 통상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마케팅이 뭔지도 몰랐고 그동안 마케팅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유통을 태우고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팔고 저는 그냥 그 어느 정도의 마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유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쭉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마진이 점점 점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. 그럼 내가 한번 팔아볼까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시계를 팔려고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는 건 안 되죠. 근데 마케팅은 그래서 고객을 모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? 그런 문제 가지고 또 우리가 그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그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 그 업체를 얘기하시면서 잘 됐을 때 확장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지역을 딱 정하는 거 어떤 대상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없었습니다. 그냥 뭐 내가 인터넷에 팔면 되지. 그리고 매장 있으니까 매장 안에 팔면 되는데 쇼핑몰에서 팔 때 하고 제가 또 오프라인에서 팔 때 하고 지역이라는 걸 한정하기 시작한 건 대상으로 한정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광명에 있는데 광명 바로 앞에 다산 디지털 단지 있고 그룹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엄청나게 저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. 그래서 아, 지역을 일단 얘기로 한정을 하고 아, 우리가 하려면 쇼핑몰은 쇼핑몰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영업을 다니고 또 그렇게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시장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아, 마케팅의 개념을 알아서 좋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그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는 거 또 강자의 전략과 약자의 전략을 알았다는 거 그래서 46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,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틀어 잡았다는 게 좀 만족하고요. 지금 47기도 듣고 있지만 48기도 이게 청강을 좀 하면서 조금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아까 그 최종사에서 제가 들은 게 일단 시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이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.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.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전단지를 만들겠다. 제가 이번에 하나 만들려고 하는 전단지가 10월 15일까지 만들어서 뿌릴 거야. 이렇게 정한다는 거. 제가 스스로 안 정하는 게 자꾸 들어요. 알겠습니다.